네, 오늘 오피셜 이슈톡은 기업정치연구원 이프스탁데일리죠 최양호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올해 증시 관련해서 뭐 상반기 어떤 정리도 그랬고요, 하반기 뭐 전망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그 헤드라인의 어떤 단어들을 보면 너무 무서워요. 자, 그런데 지금 또 뭐 반토막 종목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뭐 올해 국내 증시 좀 중간 성적 어떻게 될지 좀 정리하면서 어느 정도이길래 이런 또 헤드라인 뉴스 뭐 기사까지 뽑는지 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네.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 잘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호러 무비를 보는 듯한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장사 83%가 일단 연초 주가 대비해서 지금 하락세고요. 네. 50% 이상 하락한 종목도 113개나 됩니다. 네. 거기다 그럼에도 또 이렇게 어려울 때 빛나는 별들이 있죠. 네. 상승한 종목이 379개. 그리고 100% 이상 지금 상승한 종목도 14곳이나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대략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의 외국인 수급이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금액이 한 20조 정도를 지난 상반기에 지금 팔아제낀 네. 상황인데요. 재미난 거는 자 6월 달에 우리 실적 부진을 뭐 그다음에 이 금리 인상 등등을 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5조 4천억 정도를 좀 팔았거든요. 네. 한 달에만.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7월 달에는 지금 다시 매수세로 지금 돌아선 모양으로 맞아요. 지금 뭐 나오고 있어서 그렇고요. 네. 과연 이거는 또 무슨 일인가 굉장히 지금 뭐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공통 단어를 뽑아내면 우리나라의 지금 주식시장의 주가는 네. 매력적이 되는 거죠. 굉장히 저점 매수의 구간에 들어온 거 아니냐는 그런 판단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지금 중간 성적표의 마지막 평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뭐 지금 우리 증시에서 역실적 장세라고 표현하던데요. 이런 네. 좀 설명 좀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그 좋겠어요. 주가하고 이익이 동반 하락하는 부분들인데 우리나라가 한 8번 정도의 이제 역실적 장세에 이제 진입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의 과거치를 따져보니까 코스피 저점이 이제 한 2100포인트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저점을 지금 만약에 쳤다 그러면 아직 뭐 이 역사적 평균 숫자로 보면 아직 안 쳤습니다만은 코스피 저점을 치면 2 내지 5개월 후에 다 이 주가 이 저점이 이제 도달한 후에 반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반기에 지금 매력적인 구간 뭐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이것들은 지금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과 더불어서 그럼 과거에 역실적 장세에서는 어떤 것이 좋았냐 네. 통신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등의 방어주와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냈고요 네. 반면에 기계 또는 디스플레이 철강들 경기 민감주들은 좀 부진했던 그런 과거의 평균 사례들을 소개를 드립니다. 네. 근데 좀 이렇게 보니까 과거 데이터가 들어맞지는 않는다라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많이 지금 이거는 참고로만 진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렇게 실적 장세가 오면은 여러분 업종 불문입니다. 이거를 지금 뭐 막 이런 이 떨어지는 장인데 이제 올라갈 걸 기대하고 지금 우리가 투자를 시작하신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깊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나오는 게 뭐냐면 낙폭 과대주인 거죠. 그리고 낙폭 과대주를 사시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로 장기적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배터의 이 그립을 좀 짧게 잡으시는 거. 방망이 짧게 잡고 치시는 구간으로 다시 돌아왔다. 지금 뭐 좀 업종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네. 업종 세분화보다는 그냥 아주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시는 기준을 가지시고 짧게 잡고 단기간적으로 가시는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투자의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한 전략은 어떻게 원칙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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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 측면에서도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 지금 간밤 미증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늘 우리 증시 또 뭐 아시아 쪽도 보면 지금 혼재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참고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이 이야기도 다 혼재돼 있어서 네. 정말 이 지금의 지점이 바닥인 것인지 바닥을 다지는 중인지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기술적 반등은 도대체 언제쯤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주식시장은요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얘기를 보고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니 평균 이동선은 네. 어떻게 되는지를 따지는 이유가 플레이어만 바뀌는 거지 장에 돌아가는 구조는 계속 200년간 똑같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봤을 때 지금 1차적 기술 반등의 뭐 목표치라 그래야 될까요? 네. 그러면 2600 정도로 지금 부분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왜 이렇게 나왔느냐? 투자 심리가 지금 금융 위기 수준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굉장히 줄어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런 것들이 한번 오면 이제 반등 뭐 산이 깊고 뭐 골이 깊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는 부분들인데 기술적 반등이 가능성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신문들이 한국 이 증시를 평가하는데 나오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최근에 베어마켓의 랠리가 시작됐다. 절대로 오래가는 게 베어마켓 랠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기준 하나만 갖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낙폭이 과대한. 지금 여기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낙폭 과대주의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을 감안을 하셨을 때 네. 이 부분들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오늘 우리 코스피가 지금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하는 부분도 오늘은 기관이 팔고 외국인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사고 계시거든요. 네. 외인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저점 매수로 들어오는 요 잠시 열린 윈도우를 잘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참 말씀하셨지만 늘 반복되는 이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전체적인 손실 구간에 있는 이런 상황들. 맞습니다. 외국인들은 조금 지금 그 창문을 통해서 지금 숨쉴 틈을 찾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지금 매수세소 지금 오늘장 들어오고 있지만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낙폭 과대 쪽에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순매수 종목들? 네. 지금 뭐 다 보시면은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몰린 데를 보면 반도체, IT 가전. 네. 그다음에 자동차, 헬스케어 이 등등인데 뭐 다 아시듯이 저건 낙폭 과대주들이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또 기관들도 사실 오늘은 많이 팔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반도체, 화장품 대규모 지금 순매수 들어가는 부분들이 자 크게 보시면 낙폭 과대주라고 지금 우리가 분류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매력적인 가격으로 지금 시장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 창은 그냥 열려있는 창이 아닙니다. 금방 닫힙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되는 것이 베어마켓 랠리에 살아남는 방법이자 또 아까 말씀드린 역실적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는 아주 근본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업종별로 조금씩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러면 반도체 또 IT 쪽 제약바이오까지 이렇게 보신다면 뭐 전반적으로 이게 하반기에는 그래도 반등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반도체 업체 지금 뭐 좋아지는 게 뭐냐면 반도체 업체가 사실 경기 영향을 가장 늦게 봤는데 반도체 지금 굉장히 반도체가 리드 타임이 지금 10개월에서 12개월 걸린다 그랬는데 네. 굉장히 줄었어요. 수급이 맞아가는 부분들로 지금 가거든요. 수급이 맞아간다는 건 뭐 가격에 약간의 하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많은 전후방에 있는 관련 기업들의 반도체 수급이 원활해지면은 이거는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아시겠지만 파운드리에서는 약간의 지금 수급 그러니까 뭐 예약 물량이죠. 네. 그것들이 약간 줄고 있는 자체가 결국은 이익의 어떤 개선으로 지금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전체로는 지금 좋아 보이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반도체가 뭐 한국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고환율로 가면 네. 수출 개선, 수익 개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가 지금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장에서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좀 2%대, 뭐 5%까지 지금 상승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확실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네. 이렇게 상승력이 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항상 올라가는데 패턴을 하나를 발견했는데 뭐냐면 네. 삼성전자가 성장주냐 가치주냐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가치주로 전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그때가 매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PBR이 1배 미만 뭐 최저점에 갔는데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가치주로서 유형에 지금 옮겨타는 부분 네. 그다음에 250주 평균 이동선 지금 밑에 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어차피 삼성전자라는 건 6개월 선행으로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6개월 후에 뭐가 있을까 생각하시면 뭐 카타르 올림픽 월드컵부터 네. 여러 가지 국제적 이벤트가 활성화되는 부분들까지 계산을 하시면 삼성전자의 반등세는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네.